자, 저희 보는 라디오 보시면요. 두 감독님 뒤에 포스터를 저희가 붙여놨어요, 여러분. 네. 그러면 우리 카이, 거울 호수의 전설 스토리를 좀 살짝 알려주시겠어요? 그 카이 그 스토리는, 이렇게 두, 이렇게, 그러니까 남매가 있습니다. 오빠와 이제 동생이 있고, 근데 이제, 어느 날 이제 어린 여동생이, 하탄이라고 하는 이제 눈의 여왕에 이제 납치가 돼요, 할아버지는. 그 다음에, 좀 시간이 흘러서, 얘네들이 좀 더 자라고 나서, 그 하탄의 이제 위험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위험해지는데, 이 오빠가 이 동생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험을 떠나는 그런, 이야기죠. 그래서 모험을 떠나면서 이제, 그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,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뭐 세상도 구하고, 동생도 이제 되찾아온다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. 아, 그러네요. 어드벤처가 이번에 들어갔네요. 네, 판타지 어드벤처요. 판타지 어드벤처. 딱 그러네요, 진짜.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 안데르센 동화 눈의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게 아닌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특별히 계기가 있는 건가요? 계기는 사실은 처음에 기획할 때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. 그래서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보면서 사실 이제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원작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원작 그대로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꽤 있었고 또 그거를 이제 변형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많았고 아마 이제 그거를 보면서는 내가 이제 이전까지 해왔던 어떤 주제랄까 어떤 외로움, 외톨이를 이제 구해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표현된 동화라서. 그래서 이 동화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다가 이제 몽골을 여행을 하면서, 그러면 이제 몽골의 풍경에다가 이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담으면, 정말 특이하네요. 새로운 영화가 되겠다. 그러네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막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눈의 여왕 그러면 사실 몽골은 안 떠오르는데, 진짜 독특하네요.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두 남매의 어떻게 보면은 환타지 영화긴 하지만은 보통 우리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질투라든가 진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좀 잘 살아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연상아 감독님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? 네, 저는 이번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의 주제곡인 제 제작자다 보니까 역시 제작자다 보니 좀 다르시네요. 그 브레시라고 하는 인디밴드 꽤 인지도가 높은 인디밴드인데요. 네. 이번에 주제가를 불러줬어요.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노래입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들어보죠. 날 알아볼 수 있다.